불쌍한 거. 걱정만 하고 몇밖에 안 남았어. 아우 빵꾸 났네. 아우 이걸 왜 몰랐을까. 빵꾸 났어. 아우 이제 보다니. 편안한 아침인데요. 갑자기 브레이크 등도 안 되고 회전 등도 안 나와서 이 안에 거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예, 안 나오네요. 다르고 20년 동안 한 번도 청소도 안 한 것 같아요. 세이먼. 다 조립이 끝났는데 이제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터네이터가 고장이 나왔고 충전도 안 되고 그래서 시동이 계속 꺼지고 백미러가 나가버리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그냥 떨어져 나가면. 아우 진짜 가지가지 사고 하면서 얼른 떨어졌지. 아 얼른 떨어져 나갔지. 그럼 여기 어디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오 마이. 아 못 찾겠다. 이거 찾다가 죽을 뻔했네. 아우 그냥 어 찾았다. 아이고 찾았다. 괜찮네. 아우 찾았어. 파킹하고 여기서 자는 거야. 차에서 자는 거 120회소. 방에서 자는 거는 250회소. 문 닫고 한번 여기 걸어볼까요? 아우 여기 호수가 있어갖고 목이 엄청 날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왜 일로 온 거야? 모기한테 얼마나 뜯길라고. 경치는 멋있는데. 전기를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이 600Ah 리튬 배터리 3개나 있는데 이 솔러 차지 컨트롤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제대로 안 돼요. 접촉 불량인 것 같아요. 맨날 계속 선을 뺐다 끼었다가 다시 끼었다가 다 조립했다가 이 배터리 연결 여기도 끼었다가 접촉이 떨어졌다 붙는 순간 다시 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표시도 안 되더라고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저녁에 제대로 요즘 전기를 못 써요. 인덕션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대고 있어요. 진짜 계속 이래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요금인 것 같기도 해요. 솔러 차지 컨트롤러.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움직이면서 이걸 다시 주문해서 받을 수도 없고요. 미국 같지가 않아요. 여기는 바로바로 오지도 않고 어디서 받을 데도 없고. 아
이렇게 소리가 나고 안 돼요.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들리죠? 그래서 계속 저 시끄러운 소리가 나갖고 그냥 아예 뛰어버렸어요. 되지도 않고 그래갖고. 이 더운 날 에어컨도 없고 환풍기도 안 되고 미쳐 돌아가십니다. 걱정만 하고 몇 밖에 안 남았어. 아우 빵꾸 났네. 아우 이걸 왜 몰랐을까. 빵꾸 났어. 아우 이제 보더니 제 차는 저기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빵꾸 때문에 타이어 샵은 여기 있습니다. 가서 고쳐달라고 하려고요 지금.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까이 빵꾸 고치는 데가 있어서.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미치겠다. 운행 도중에 어디 산적한 곳 사람 아무도 없고 마을도 없는 곳에서 바람 빠졌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스페어 타이어도 없어요. 원래 여기가 스페어 타이어 놓는 곳인데 저 철사 뚝뚝 낀 거 보이죠? 스페어 타이어를 구하려고 바달라 시내 타이어 샵마다 다 들렸는데 다 없대요. 이 8개 이 볼트 8개 돼 있는 이런 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구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 없이 지금 이렇게 맨날 기도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기도한 보람이 있네요. 그래도 운행 도중에 바람이 빠진 게 아니라 정차하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쭉 빠져 있어 갖고. 예. 그래도 도와주는 것 같네요. 오늘은 큰 고생을 안 하게. Yeah, right. This one. 오케이 샴푸. 오케이. 뭐 머리는 약간 꼴레나 봐요. 나마게 머리 난다는 거 같은데. Para matar a moscos. Fuego. Mira. Vuelve esto, vuelve. This one? Esto, vuelve. Esto? Sí. No, this is mosquito. Kill mosquito. Mata lo lo acaricia. 이걸 뿌려갖고 머리 발라갖고 샴푸 하래. No, no, no way. No way. Mira. 자기 이거 뿌려갖고 샴푸해서 머리 났다는 것 같아요. 야. Yeah. That's me. Me.
아직 먹을 게 없어갖고 냉동에 있던 연어 그거 녹여갖고 지금 강아지 밥 주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강아지 밥 주고 가려고요. 그냥 가면은 너무 허전하고 아쉽고 후회되고 그럴 것 같아서 항상 뭐 해줄 걸 하고 그냥 지나치고 가면은 꼭 후회가 많이 남아서 이제 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갑니다. 떠들이 강아지 밥 먹이려구나. 그래도 내 자동차 밑에 여기서 꼬박 자고 잤는데 어떡해요.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나한테 다가오고. 개구리 되게 많은가 봐요. 여기 계속 개굴개굴 합니다.